공인인증서의 탄생과 폐지. 간편하게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거나 온라인으로 등본 같은 증명서를 발급할 때 공인인증서의 관문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데요. 보안 프로그램들을 깔고 숫자와 영문으로 모자라 특수문자까지 사용한 비밀번호를 실수 없이 입력해야 합니다. 간편하게 하려다가 오히려 더 복잡하게 됐는데요. 대체 공인인증서가 왜 필요한 걸까요? 지금까지 공인인증서를 사용했던 이유는 공인인증서를 꼭 써야 한다는 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금융실명제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선 주민등록증이나 인감, 서명으로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은 온라인에서 금융거래를 할 때도 적용되는데요. 온라인에서 주민등록증이나 인감, 서명을 대신해 본인인증 수단으로 사용되는 게 전자서명입니다. 전자서명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우리나라는 국가공인기관에서 발급한 공인인증서만 사용했습니다. 1999년도에 도입된 공인인증서는 2002년에 전 국민이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때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에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해선 다른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ActiveX입니다. ActiveX는 공인인증서를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드는 프로그램인데요. 문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쓸 수 있고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등의 웹 브라우저에서는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는 거라 느리고 사용자가 적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감내할 수밖에 없었죠. 또한 인터넷 뱅킹을 하려면 ActiveX를 반드시 깔아야 했기 때문에 해킹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졌습니다. 해킹 프로그램을 ActiveX인 것처럼 만든다면 사용자는 의심하지 않고 PC에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는 거죠. 결국 다양한 보안 프로그램 설치도 필수가 되면서 공인인증서는 인터넷 뱅킹을 아주 복잡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이제 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폐지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깐! 지난 2014년에 공인인증서 폐지를 위한 법이 만들어졌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공인인증서를 완전히 없앤 것은 아니고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없앤 법입니다. 와, 이제 불편한 공인인증서 안 쓰겠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당시에는 공인인증서 폐지를 체감할 수 없었는데요. 은행에서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공인인증서를 사용했기에 은행에서는 쉽게 다른 전자서명으로 바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이 모바일 뱅킹 서비스에 자체 전자서명을 도입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큰 금액이 아니라면 공인인증서를 거치지 않고 자체 전자서명으로도 거래가 가능하게 됐는데요. 이후 기존 은행들도 공인인증서를 거치지 않고 자체 전자서명으로 모바일 뱅킹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공인인증서 폐지는 진짜 최종 폐지입니다. 지난 5월 20일 공인인증서에 공인 자격을 없애는 법이 제정됐습니다. 이제는 금융기업이나 보안기업 등의 자체 전자서명이 공인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와 같은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업의 자체 전자서명이 더욱 대중화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까지 쓰던 공인인증서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공인인증서를 더욱 간편하게 사용하기 위해 발급 절차나 비밀번호 방식 등에 변화를 준다고 합니다. 공인인증서는 온라인 금융거래를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 탄생했지만 오히려 공인인증서만 사용하니 불편했죠. 이제는 공인인증서가 폐지돼 여러 금융서비스에 맞는 전자서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더욱 편해질 금융거래가 기대되네요.